월 300번은 직장인과 서울 살기 vs 월 3000번은 농부와 시골 살기. 자, 어떤 삶을 택하시나요? 전 시골. 저도 시골이에요. 두 분 다 시골? 한번 이유 한번 여쭤봐도. 저희 둘 다 지방 살아가지고 저희 지역 친구들이 거의 저희 지역에서 그냥 사는 걸 좋아해서. 아산. 아, 아산. 온양온천. 어, 온양온천. 온천. 물이 좋아요. 남자들은 특히 물 좋은 곳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서울. 서울 사는 남자? 삼천. 아, 전 시골 자체를 싫어해서 그냥 이런 도시가 좋아요. 돈이 짱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나이 지금 23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자본주의를 깨달은 친구입니다. 저는 그냥 사무직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직인데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3천. 월 3천원은 영업직도 아니고 사무직인데 월 3천원이면 잠깐만 연봉이 지금 거의 뭐 전무이사급은 돼야 되거든. 맞잖아요. 영월이 좀 약간 어떤 느낌인가? 그러니까 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그렇죠. 어, 네 분 다 두상에다 감자 같으세요. 되게 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니까 포테이토 포 네 분 포테이토 해가지고 포도. 어, 포도. 영월 포도. 포도 진짜 맛있어. 어, 네 명이니까 포도. 그렇죠. 어, 지금 표정이 방금 표정 봤어요? 저 새끼 죽일까 약간. 저는 월 3000번은 농부랑 살래요. 저도 월 3000번은 농부. 저도 농부. 다 똑같네. 저도. 아, 영월 출신인지라. 어. 월 3000씩 벌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죠? 많이 계시죠? 네. 어때요? 좀 그분들은 실제로 좀 결혼 같은 거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잘 하시고 잘 노시고. 이 친구도 집이 건물주예요. 8천짜리 건물이에요, 집이. 아, 집이 건물주.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왜요? 당근머리 안 갔죠? 아니요, 당근. 아, 저는 당근맡기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 가방에서 중국어리 할 뻔했어 나는 지금. 당근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거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그런. 아까는 당근이었는데 건물주 얘기하는 순간 뭔가 프랑스 에펠탑 밑에서 약간 그림 그리신 머리가 이럴 것 같아요. 되게 느낌이. 그래도 어디 시골이니까 뭐 골프 치시거나 운동 스포츠를 즐기신다던가. 서울에서 만약에 뭐 골프를 치고 싶다라면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그렇죠.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근교에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 골프 치고 싶은데 아, 산 저거 하나 사지 뭐. 그런 느낌이잖아. 맞잖아요. 산 밀어버리지 뭐. 저거 저기다가 그냥 골프장 하나 지워버려 뭐 이런 느낌이잖아. 맞잖아 지금. 이 친구네 집 스프링 그 골프장이에요. 스크린 골프장. 저는 서울에서 살기요. 전 시골 살기요. 서울이 확실히 뭐랄까 놀거리도 많고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고 해서 혼자 시골에 내려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저는 시골을 좋아해요. 강릉 같은 느낌으로. 바다 있고 먹을 것 많고. 네.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구나. 서울. 서울? 네. 옆에 분은요? 저도 서울이요.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시골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먹는 거 좋아해서 먹으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시골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따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긴 한데. 네. 아, 그러긴 하면 또? 그냥 그대로 낚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아, 그 자리에서. 맞잖아요. 네. 신선하긴 하겠다.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일단 두 분도 약간 먹는 거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네. 300의 도시. 저도요. 300의 도시 남자. 네. 그 시골에 있어 봤는데 답답해서. 네.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도시에서 사는 걸로. 제가 대학교를 외국에서 다녀가지고. 근데 외국에 있는 시골에서 다녔는데 한 2년 살았거든요. 네. 그 답답해가지고 도시에 살려고요. 서울의 인프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시골 가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친구도 다 서울에 있고. 제가 월 3000번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월 300에 서울 살기. 전 시골.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300이어도 서울에 살면 대중교통도 가깝게 잘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되어 있어서. 서울 너무 복잡해서 그냥 예전부터 나이 들면 시골 살고 싶어서. 엑소 도경수가 시골 살고 싶다 해서 저도 살고 싶어요. 연인이 시골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혹시 시골 가면 저런 애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감과 함께. 22살? 저는 되게 고등학생으로 봤었는데 22살. 야, 되게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항공과에였다가. 네. 간호학과 그랬었어. 항공업계가 악재가 되니까. 아,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은 다들 안 가는데 환자는 많아지면서 간호학과의 일이 더 많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플라워 디자인과. 저를 굳이 한번 꽃으로 비유하자면 혹시 어떤 꽃이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다 저보고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떠오르긴 했는데. 네. 아, 대가리가 크다고 해바라기라고. 굉장히 좀 약간 요염한 자세로 이렇게 인터뷰 임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어공주 같잖아요, 되게. 아닌가요? 오늘 저녁에. 오. 오. 굳이 안 물어봤는데 저 술쟁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저 저녁에 술 마셨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갑자기. 저 저녁에 술 마실 거예요라고 갑자기. 좋겠나 봐. 한 85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73 정도 되시면 당연히 85를 원하는 거는 전혀 이상하진 않죠. 우리 옆에 분은 뭐 지금 남자친구가 키가 똑같아서. 남자친구 키는 많이 안 보시는. 네네, 그러니까 약간 키는 얘만 보지 나는 키 안 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얘만 키 보지 저는 뭐 착하면 상관없어 이러는 거지 맞잖아요. 얘는 그냥 남자 비주얼 보고 하지 그런 말씀. 농담이고 오늘 한강에 그 블랙핑크 네 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뚜루뚜루뚜루 좋습니다. 자 아재 같았나 약간? 뚜루뚜루뚜루 강원도 영월. 강원도 영월 알죠. 오. 거기 사거리에 그 맥도날드 있고. 어? 예. 오른쪽에 슈퍼마켓 큰 거 하나 있고. 슈퍼마켓 뭐? 2층에 저 노래방 있고. 그 건너편에 편의점 있고.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몇 살 차라고. 오. 방금 두 분 멘트 하는 순간, 야, 이거 헌팅 많이 받으셨네. 헌팅 많이 당해본 애들이 저 몇 살 같은 거 많이 하거든. 26? 네. 이제 취업 준비하는 26이 웬만하면 머리 색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색깔 안 하는데 저는 당근맛이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 가방에서 중국어를 할 뻔했어 나는 지금. 이상형? 현빈. 전 남주혁이요. 저는 백현이요. 사실은 이상형 얘기하면 이렇게 정확한 인물보다는 그냥 뭐 마음이 착하고 뭐 성실하고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연예인으로 가버리네. 와,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막 야망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두 분 다 앞머리 약간 컨셉인가요 혹시? 아니요, 망해가지고. 두 분 다 앞머리가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혹시? 그쵸. 둘 다 자르고 해줘요. 이런 말 그런데 지금 처음 뵀는데 되게 투덜대네요. 예. 지금 처음 뵀는데 뭐 앞머리 계속 만지면서 좋습니다. 학원에서 만났어. 미술학원.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분은 옷에다가도 그림을 그리셨네요 지금 이렇게. 옷에다가 그림을 또 그리신 모습. 그렇죠. 그렇습니다. 웹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맞아요. 대학일기 같은 일상 만화 있잖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심슨 시리즈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되게 재밌어요. 야, 사실 심슨이 제 어릴 때 나왔던 딱 봐도 이제 한 20살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네 맞아요. 20살. 네. 20살 돼서 제일 좋은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딱히 없다. 네. 술 마실 수 있다. 끝. 아, 여기는 술 마실 수 있다가 좋고 여기는 딱히 없다고. 네. 딱히 없다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미 뭐 성인이 되는 과정은 고등학교 때 다 거쳤다라는. 고등학교 때 다 했기 때문에 아우 씨 재미없어 혹시 그런 의미인가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고2 여고생입니다. 저희가 홍보 모델이라서 홍보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내가 홍보 모델에 발탁된 이유는? 밝게 잘 웃어서. 이쁘다라는 말을 하기 민망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닌지 혹시?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시고 절대 이쁘진 않고? 네네. 예, 딱 봐도 이쁘진 않아요. 예. 아, 농담. 갑자기 어? 우저 숙이고